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겠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요인 중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일단 그동안 좀 핫했던 콘텐츠 관련, 그다음 반도체, 전기차 관련된 주요 업체들의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 19일에는 미국 넷플릭스가 이제 장 마감 후에, 그다음에 20일에는 장 전에 ASML, 장 마감 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콘텐츠 스트리밍 업체인데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뭐 유독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일단은 뭐 실적도 괜찮았지만 신규 유료 구독자가 예상치를 밑돌아서 주가 발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로 일단은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3분기 신규 가입자 수도 350만 명이 예상되어서 2분기보다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560만 명까지 증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긍정적인 실적을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반도체 노광장비 업체인 ASML 네덜란드 회사죠. 2분기에도 실적이 일단 뭐 기대치보다는 낮았지만 주식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향후 전망이 좀 긍정적이라는 소식이 좀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EUV 이제 노광 장비 같은 경우 반도체 일단은 관련해서 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져서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3분기 주당 순이익이 $1.44, 매출이 $133.4억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매출은 전분기보다는 좀 증가를 하겠고 주당 순이익은 전분기와 좀 비슷한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기차 이슈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파급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굵직한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넷플릭스 콘텐츠 관련해가지고는 CJ E&M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J E&M 같은 경우는 미래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서 3분기에도 좀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OTT 플랫폼의 가치가 이제 날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티빙 확장성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들어서 이제 가입자 증가세가 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2분기 말 현재 일단 170만 명 정도 수준에서 연말 목표치인 200만 명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여져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관련 ASML 관련된 종목군으로 보게 되면 장비 업체 중에서 국내 이제 PSK 수지 업체 중에서는 원익QLC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장비로 지금 PSK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 비메모리 관련해서 하나의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익QLC 같은 경우는 TSMC 설비 투자 확대에 이제 부품 수요가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도 하나의 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는 명신산업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좀 잘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해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납품 관련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명신산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CJ E&M, PSK, 원익QNC 그리고 명신산업을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